경기도당에서 경기 북부 농업발전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박창수 위원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 존경하는 우리 포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5.1 장터를 찾아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창수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돌아오는 3월 9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이 나라가 자북 빨갱이들에 물들어가는 나라를 바로 잡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야지만이 이 나라가 바로 잡혀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동안 민주당은 180의 엄청 많은 국회의원 수를 가지고 우리나라 정부를 자기네 마음대로 문정권에 입맞추기 위해서 흔들어댔습니다. 이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바꾸는 날이 바로 3월 9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꼭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해 주실 거죠?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고전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기능이 있는 그런 바이러스 같습니다. 4명은 되고 5명은 안 되고 6명은 되고 7명은 안 되고 9시 전에는 되고 9시 이후에는 안 되는 이 바이러스가 생각을 하고 시간을 지킬 줄 아는 바이러스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이었습니까? 아니죠. 그 올바르지 않은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국민은 사실상으로 다 피폐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정권을 받기 위해서는 그날 틀림없이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이죠. 또한 지난번 작년 서해안에서 우리 해상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총을 맞아주고 그 시체를 불을 태워도 말 한마디 못하고 우리의 혈세로 지어진 남북 연락선을 폭발을 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한 달 사이에 미사일을 7발씩을 쏴대도 말 한마디 못하는 이 정권이 과연 우리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들을 믿고 우리가 모두 우선을 맡기고 우리의 안보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바로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실 것이죠? 네! 또 요새 세금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네! 언제 우리가 땅값, 집값 올려달라겠습니까? 한 번도 올려달은 적 없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공기지값 매겨놓고 세금 아주 폭탄 세금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가 과연 올바른 정부입니까? 썩고 문드러진 냄새나는 정부입니다. 이 정부를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3월 9일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를 해주셔서 이 부패한 정권을 바꿔야 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앞서서 많은 연사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네,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의 목숨조차 못 구하는 우리 무능한 정권을 비판해 주신 우리 박창수 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